선박길에 늘어선 지 한 4, 5년 됐어요. 그러다가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.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. 낳고 손을 놓고 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유리 품발이 우리 선배님이신데 월미로서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. 한 몇 달 동안.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오픈했으니까 너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와 해서 달려왔었어요. 근데 오늘은 제가 품바가 아닌 그냥 제가 신곡도 두 곡 나왔고 해서 그냥 가수로서 제가 가수예요. 사실은 가수 금나라. 금나라 이름 예쁘죠? 예뻐요? 예, 금나라 딱 뚝딱이 아니라 그냥 금나라. 예, 오늘 제 신곡을 한번 발표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완전 원곡을 갖고 왔습니다. 전번에는 여기 기회를 했었지만 오늘 제 원곡을 갖고 왔는데 한번 예, 남북 통일에 대한 노래고요. 예, 저한테 어울리는 노래라 제가 이 노래를 갖게 됐습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유리품바님 이 가게 무궁 발전하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주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평생의 삶에 우리 부모님들 위한 노래입니다. 노래 소리
물놀이 힘들고, 예, 또 지금 물놀이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 항상 예, 나왔을 때 참도 꼭 챙기시고 항상 예, 조심하시고 예, 최대한 좀 자기 몸을 예.
전에 이제 몸을 풀었더니 잘 안 나오네요. 제가 사실은 저번 주에 결석했어요. 네, 왜냐면 몸도 조금 아프게 해서 좀 쉬다가 나왔는데,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,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했는데, 혹시나 이런 노래 듣고 싶다, 이 노래 잘했을 것 같다, 네, 하시면 언제든지 지금 한 곡 신청곡 받을게요. 혹시 이었습니다. 마지막 곡입니다.
하겠습니다. 아,